뭐든 손수 해결해야 하는 산중 생활이지만 70이 넘은 고령이다 보니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. 됐어? 예. 어. 저 장독대. 가만 있어. 가만 있기는 뭐 가만. 얼굴. 얼굴. 좋아, 거기 너. 어, 무섭네, 그거. 야, 내가 그렇게 센 줄 몰랐는데? 아니, 너 그냥 뭐 만만하게 생각하네. 알았어, 좋아. 그것도 큰 거 또 있어요? 어, 저것은 이쪽으로 던질 거야. 그리 갈 수 있나요? 아이고, 아, 또 아이고, 또 저리지. 어, 그래. 머리. 다리 던다. 오, 오. 다리, 밑으로. 벌을 피해 급히 내려오는데. 아이고, 벌 집이 있었나. 아이고, 두 방 쐈다. 어디에? 조그만 벌이지? 예, 작은 벌인데, 작은 거. 어휴, 벌써 부어올랐네요. 오, 그거 빨간네. 그것도 그만하기로. 아, 얼굴 안 쏘고. 아니, 뭐 왕벌 아닌 것 같은데. 고목에, 고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벌 집을 쳤던 모양이다. 저 벌 있네. 지붕 사이에 벌집이 있습니다.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요. 아, 톱이 있는데 그거. 거기 벌집이 있는 것도. 그거 벌집이 있어. 아이, 저것도 또 몇 방 쏘이면 위험해. 빨리 피하느라고. 내가 그래서 운동에 날렵한 70대는. 아니,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. 엄청 빨랐어요, 근데. 알지? 아, 벌써 뭔가 착각을 알았지, 저걸. 벌이라는 걸. 우와.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. 아침 하나 갖고 가셨어요? 어, 그쵸. 여기도 벌집 있다. 방심하면 이렇게 곳곳에 생겨난답니다. 근데 벌집이. 아, 같이 산다니까. 어, 근데 쏘인데 괜찮으세요? 아, 근데 피는, 피는데. 어디? 네, 괜찮아. 여기 다른 거예요. 뜯겨. 이 벌집은 제거를 해야 돼. 어차피 거기로 올리려면. 아니, 이렇게 하셔도 여기 이 자연 속에 사는 게 좋으세요? 아, 그래. 내 첫째는 뭐 다른 이유 없어. 내 형편과 처지가 어디 간들 또 고생 나름대로 있죠. 얘, 자기가 자신을 알면 돼요. 자, 앉아. 이 장독대에 또 둘이 다리 앉으면 한 쌍. 자, 이 사진 하나 찍어. 고무장갑 끼고? 아, 이거 복구했으니까. 자, 아, 이 얼마나 이 감쪽 같잖아. 허리 아파. 응. 어. 아하하하. 에이. 여보시게. 이런 데도 하산 자진 안 오고 어디 살겠어? 아니,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되지. 어떤 가냐고요? 이야, 그래? 예. 네. 응. 내 집이니. 제가 필요하죠? 글쎄. 뭐 이렇게 막 반드시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뭐, 뭐. 이 모든 자연의 만물 속에 자네가 제일 으뜸으로 감사하고 뭐 나 또한 충성을 다하여 은희 어째 저쪽으로 갈까? 저리 가볼까 어디? 저리 갈까? 길을 잃어도 같이 헤맬 리가 있어 든든한 두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겠죠?